일본의 전통 악기 중 스가루 샤미센이라는 현악기가 있는데요. 억압된 사람들의 절규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스가루 샤미센과 봉은사 국악합주단이 아리랑을 협연하며 한일 양국의 용서와 참회를 기원했습니다. 공연 현장에 남동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봉은사 버방루에 우리나라 전통 악기로 연주하는 국악이 울려 퍼집니다. 잠시 후 일본 전통 현악기인 스가루 샤미센 연주가 흘러나옵니다. 스가루 샤미센 연주팀과 봉은사 국악합주단이 우리나라 대표 민요인 아리랑을 협연하면서 애잔하고 감미로운 음률을 더합니다.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 봉은사가 일본 스가루 샤미센 연주팀을 초청해 봉은사 국악합주단과 합동 공연을 펼쳤습니다. 스님들 법문만 듣다가 이렇게 음악을 한번 들어보면은 뭐 자세히 이해는 잘 안 되더라도 마음이 그래도 조금 더 좀 훈훈해지고 또 따뜻해지고 또 요즘 말로 힐링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글로벌 포교 중심 도량인 봉은사가 최근 역사 문제 등으로 냉랭한 한일 관계를 음악을 통해 참회와 용서, 화합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마련한 겁니다. 음악은 言葉で 표현することは できません. 心だけが 理解できます. 春の この 桜の 花が 咲く 麗らかな 日に 津軽 三味線の 響きを どうぞ 皆様方 ごゆっくり 楽しんで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봉은사 국악합주단은 애모, 노아라 3세 인연 등을 연주하며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쿠로사와 히로유키의 스가루 샤미센 연주, 오사와 시노부의 북 연주 공연 등이 어우러지면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스가루 샤미센 연주는 쓰라린 역사 속에서 탄생한 음악으로 우리 민족의 한을 표현하는 아리랑 정서와 흡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가루 샤미센토와 일본의 아오모리현 스가루 지방에 오이테 독지니 발달한 음악데 일반이 게이샤と 呼ばれる 職業の 女性が 歌に 合わせて 弾く 샤미센토와 大きく 異なることを 理解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스가루 샤미센 연주팀과 봉은사 국악합주단의 협연으로 대중들의 가슴은 달콤한 봄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